네, 일본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도 소개하고 간단한 일본어도 배워보고 일본에 대한 다양한 얘기도 나누어 보는 주민재팬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한일 통역사 김주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이 설이군요. 설. 구정입니다. 네, 아주 뭐 참 희한한 게 설이자 발렌타인 데이라서. 그러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많은 연인들에게 약간 안 좋은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미안해 자기야, 나 시골 내려가야 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게요. 예, 참 어떠세요? 설 때 그러면 뭐 세배하러 가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요, 다행히 이제 다 서울 근교에 살고 계세요. 네. 네, 그리고 또 저희 집에 할머님이 계세요. 그래서 세배하러 오세요. 네. 아. 많은 친척분들께서. 홈그라운드군요. 네. 계시면 되는구나. 네, 네, 집을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아, 세뱃돈은 주시는 편이세요? 받으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이제는 뭐,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네, 조카들이 막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막 저에게도 이제 압박이 들어오면서 너는 사실, 결혼을 네, 안 하니 뭐 이런. 예, 그렇죠. 그렇죠. 작년 설 때도 제가 집에 있으면서 저도 이제 큰 집이라서 저희 집으로 다 오세요. 아버지 장남, 어머니 장녀시라서 네, 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는 외국에 있다가 이제 뭐 신경 안 쓰다가 한국에서 오랜만에 이제 맞는 명절이었는데, 다들 세배를 하니까 저는 준비를 못한 거예요. 가지고 네, 잠깐방에서 나가서 돈 뽑아오고 그랬던. 세배를 받으셨군요. 예, 나 진짜 싫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는지는. 일본 같은 경우는 설을 한 번만 세잖아요. 네, 신정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에게는 기회가 한 번 더 있는 거죠. 작심 3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세워놓은 계획 못 지키신 그렇죠, 분들. 네. 어떻게 보면 내일부터 또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니까요. 제가 뭐 만으로는 이제 서른이 됐고 네, 근데 내일부로 음력으로는 32이 돼요. 네. 음력 70년생이라서 안 좋네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내일 좀 어떻게 어떻게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먼저 미유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2월 5일から 11일までの 기간, 삿포로では 유키마츠리가 개최されました. その大雪城の中の一つに 韓国くだら王宮もあります。 歴史は詳しく知りませんが、高句麗、神羅とともに三国を形成し 700年余りの絢爛な歴史と文化を築いたのですね。当時の王宮は消失してしまったそうですが、先頃復元されたそうです。 広州市で世界大くだら展が今年あると記事に出ていました。この大雪城、韓国くだら王宮は、この宮殿を韓国チュンチョン南道のご協力を得て、雪像化したものだそうです。 裏話でこの雪像は 6トントラック 750台分 もの雪を使用したそうです。韓国、日本と 2つの国の人の手によって一生懸命作られたこの大雪像を私も仕事帰りに見に行こうと思います。ジョンウンさんも除隊したら札幌雪祭りをぜひ見に来てくださいね。待っています。 2012年からの雪祭りなら 見れますね。いろいろ보내주셨습니다. 삿포로에서 2월 5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 동안 눈축제가 개최됐습니다. 눈축제에는 많은 눈으로 만들어진 대설상이 세워지는데요. 그중 한 개, 한국의 백제왕궁도 있었습니다. 제가 역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릅니다만 고구려, 신라와 함께 삼국을 형성해서 700여 년 동안 화려한 역사와 문화를 쌓은 것이라고 해요. 당시의 왕궁은 소실해 버렸다고 합니다만 최근 복원되었다고 합니다. 공주시에서 세계 대백제전이 올해 개최된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 대설상은 한국 백제왕궁, 한국 충청남도의 협력을 얻어서 제작이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만드는데 6톤 트럭 750대분이나 되는 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 두 개의 나라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열심히 제작된 이 대설상을 저도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러 가려고 생각합니다. 정훈 씨도 제대 후에 삿포로 눈축제를 부디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2012년부터의 축제라면 볼 수 있겠네요. 하셨어요.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그 뮤직비디오를 삿포로에서
찍은 적이 있는데 그때가 1월 말인가 2월 초였는데요. 눈이 한참 많이 왔었겠네요. 예. 눈 축제 직전에 돌아왔어요. 아. 그래서 눈 축제를 보려고 조금만 더 있다 가자 그랬는데 이제 스케줄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제 돌아와야 했지만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때 이제 눈 축제가 정말 막 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막 만들어지고. 공원 같은 데도 뭐 만들고 있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못 보고 와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제가 제대가 2월 28일이니까 네. 아쉽게 또 못 보고 2012년쯤 돼서 이제 봐야겠네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삿포로 눈 축제 하면은 정말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축제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저도 이 기사 찾아봤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6톤 트럭이 750대라고 네.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규모일지 상상이 가시지 않으세요? 네, 장난 아니네요. 네. 그 백제왕궁을 이렇게 또 만들었다는 게 좀 이렇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약간 좀 이제 좀 약간 상관없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요즘 참 게임 잘 만들잖아요. 게임이요? 게임이요. 네. 예, 게임을 잘 만드는데 왜 이걸 안 만들까? 그 삼국지처럼 우리나라의 그 가장 뭐랄까 전쟁도 있고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이 뭘까 뭔가 이 문화적으로도 찬란했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네.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을 가지고 우리나라 그 기술로 게임을 만들면 정말 해외로도 많이 인정을 받을 텐데. 아, 지금 컴퓨터 게임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지금 되게 막 무슨 게임이지? 막 무슨 게임이지? 막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리 뭐 이런 것처럼. 예, 그런 것처럼. 아이 이런 것처럼. 그거를 만들면 우리나라 역사도 알릴 수 있고. 네. 참 또 다른 한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네, 같아요. 그거를 왜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이 나라마다 특성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구려는 말 타는 스킬이 있고 네. 신라는 활 쏘는 스킬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재밌을 것 같다라는 네. 쓸데없는 생각이었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게임 관계자분들 네, 관계자분들 네, 기획서 좀 보내주세요. 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 아주 큰 이 눈 축제 꼭 한번 진짜 가보고 싶네요. 네. 네, 이번에 한국의 그 샤인이라는 그룹도 참가를 해서 아주 열연을 펼쳤다는 기사도 함께 소개가 됐더라고요. 좋았겠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일 뭐 설날이자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발렌타인데이를 그 기리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관련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코스모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여성이 남성에게 애정의 고백으로 초콜릿을 주는 날인데요. 일본에서는 정말 좋아하는 남성에게 주는 홈메이 초콜릿, 진짜 초콜릿이라는 뜻이고요. 그것도 있고 의리 초콜릿이라고 해서 발렌타인데이 날에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연애 감정을 수반하지 않고 선물하는 초콜릿이 있습니다. 그 밖에 친구 초콜릿이라고 해서 여성이 여성의 친구에게 주는 초콜릿,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 초콜릿, 포상 초콜릿이라고 해서 여성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초콜릿입니다. 또 역초콜릿이라고 해서요. 남성으로부터 여성에게 주는 초콜릿도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본명 초콜릿 외에 일본과 같은 무슨 무슨 초콜릿 뭐 이런 게 또 있습니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렇군요. 이 본명 초콜릿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진짜 초콜릿, 네. 그 홈메이드 초콜릿 그걸 말하는 건데 네. 진짜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 일단은 저기네요. 진짜 초콜릿도 있고 네. 의리 초콜릿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친구 초콜릿도 있는 것 같죠, 그죠? 아, 아닌가? 아니.